준비되셨어요? 네. 자. 진짜 두 개씩이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공급을 받았습니다. 벌써 5월 말이 돼가지고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는데요. 이맘때쯤이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서큘레이터를 알아보기 시작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디월트에서 이렇게 새롭게 서큘레이터 4가지 제품이 출시를 했다고 해서 직접 한번 사용도 해보고 그리고 스펙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나 평소에 지금 서큘레이터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께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선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출시를 했는데요. 각 제품별로 사이즈가 지금 16인치, 날의 지름이 40cm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18인치, 그 다음에 20인치, 그 다음 마지막 24인치까지 이렇게 4가지 사이즈로 출시를 했고요. 자, 일단 4가지 제품 모두 다 이렇게 360도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타입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선 길이는 3m고요. 그리고 뒤쪽 을 보시면 풍량이 1단부터 3단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나왔습니다. 간략하게 스펙을 한번 보시면 일단 첫 번째 풍량 16인치가 4000cfm, 18인치가 4200cfm, 20인치가 5000cfm, 24인치가 6500cfm입니다. 이게 바람의 풍량을 나타내는 단위인데 이 정도면은 정말로 선풍기 대비 엄청 풍량이 많이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소음도 굉장히 조용하게 나왔었는데 16인치, 18인치, 20인치가 거의 60dB 수준에 가까웠고요. 그 24인치는 66dB였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16인치가 7.5kg, 18인치가 7.2kg, 20인치가 8.5kg, 24인치가 15kg였습니다. 그리고 소비 전력은 16인치, 18인치, 20인치 세 가지 모두 다 110W였고요. 그리고 24인치의 경우 190W였습니다. 일단 이렇게 스펙을 봤을 때 바람의 풍량이 정말 높게 나와 있는 부분이랑 소음이 정말 다른 선풍기 대비 굉장히 낮다가 특징적인데요. 지금부터는 여기 한번 보시면 선풍기도 지금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같은 사이즈에 16인치, 18인치, 20인치의 선풍기도 준비를 해놨는데 이 선풍기와 동일한 환경에서 똑같이 바람을 뿜어냈을 때 바람이 날아가는 거리라든가 바람의 양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24인치의 경우 혼자 이렇게 바퀴가 달려있어서 이렇게 끌고 다니기 용이한 타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공장이나 엄청 큰 현장에서 쓰기가 용이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부터는 바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거를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했습니다. 네. 이거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어디까지나 이 서큘레이터 팬이 바람을 얼마만큼 많이 잘 보내주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따라하시지는 말고요. 여기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연막탄을 터뜨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연막탄이 꺼지고 나면 이 안에 연막탄의 연기들이 가득 모여있게 될 거예요. 거기서 일반 선풍기 16인치 디월트 서큘레이터 16인치를 각각 작동을 시켜서 안에 있는 연기를 밖으로 다 뿜어낼 때 어느 정도 속도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바람을 가지고 오는 양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안에 연기를 좀 채우고요. 자, 이제 꺼진 것 같은데 바로 가보겠습니다. 선풍기 가보겠습니다. 선풍기가 밖에 있는 안에 있는 지금 연기를 가져오고 밖으로 뽑아내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얼추 거의 다 빠진 것 같은데 지금까지 걸렸던 시간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 똑같이 안에 들어가서 연막탄을 켜고 16인치 똑같은 사이즈지만 디월트 서큘레이터 팬으로 밖으로 똑같이 한번 뿜어내 보겠습니다. 자, 바로 하나 더 터뜨리겠습니다. 네, 갑니다. 으아! 자, 바로 디월트 서큘레이터 팬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너무 따가워. 야, 근데 확실히 다르다, 확실히. 우와. 야,
좀 차이가 느껴지시죠? 일반 선풍기랑 서큘레이터의 차이가 똑같이 안에 있는 연기나 먼지를 밖으로 내보내주는 능력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게 느껴지실 것 같고, 처음에 연기가 가득 찼을 때 벌써 뿜어내주는 이 퍼포먼스 자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났고, 바로 이어서 18인치도 제가 똑같이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이제 얼추 또 다 빠진 것 같은데, 확실히 좀 전에 16인치 선풍기보다는 밖으로 뿜어내는 세기가 셌던 것 같고요. 근데 디올트 16인치 서큘레이터 팬처럼 초반에 그러한 확 빨아당겨서 밖으로 쭉 뿜어주는 듯한 퍼포먼스는 없었지만 16인치 선풍기보다 셌었다. 자, 이어서 바로 20인치 디올트 서큘레이터 팬으로도 제가 똑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와, 자, 이제 얼추 여기도 이제 다 나갔는데요. 일단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는 이 연기가 많았을 때 뒤로 빨려 들어가는 양이 확실히 차이 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시간도 측정이 되어 있겠지만 똑같이 연막탄 하나를 터뜨렸는 이 연기를 밖으로 다 뿜어내는데 걸렸는 시간이 확연하게 표현이 됐던 것 같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24인치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연막탄 지금 몇 개 남았습니까? 24인치의 능력을 또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연기가 생기면 또 제대로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기를 모으고 바로 24인치로 뿜어내 볼게요. 하나, 둘, 셋. 아니, 지금 서큘레이터를 안 틀었는데도 연기가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연기가 밖으로. 뒤로 좀 빨려, 뒤로 좀 빨려서. 아, 이제 얼추 다 빠졌다. 예. 처음에 이 연기를 몰고 나가는 이 퍼포먼스, 진짜 와, 이거는 공장에서, 좀 큰 공장에서 입구 쪽에 문을 열어놓고 딱 세워놓고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 뭐 용접을 하시든 아니면 분진 가루가 많이 날리는 상황이든 할 것 없이 안쪽에 연기와 이물질들 다 밖으로 보내줄 수 있는 느낌이에요.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제가 디월트 서큘레이터 새로 출시한 제품들을 일반 같은 사이즈의 선풍기와 사용을 해봤는데, 이 지금 서큘레이터라는 제품 자체가 같은 사이즈의 선풍기 대비 바람의 풍량이나 바람을 가지고 가줄 수 있는 거리가 워낙 멀리 나가다 보니까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안에 연막탄을 터뜨려 봤습니다. 네. 그래서 서큘레이터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 환경이 정말 많거든요. 벌써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에어컨을 틀더라도 서큘레이터를 에어컨 근처에다가 두게 되면은 그 주변을 전부 다 돌면서 시원한 공기를 최대한 멀리까지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첫 번째겠고요. 뭐 용접이나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밖으로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디월트 신제품 서큘레이터 4가지를 사용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좀 보시고 이 디월트 신제품 서큘레이터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해소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평소에 괜찮은 서큘레이터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전반적으로 무게나 크기나 바람의 세기, 소음까지 전부 다 괜찮았었어요. 그리고 지금 소비 전력 같은 경우도 뭐 110W 선에 가 있다 보니까 가정에서 충분히 멀티탭을 이용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최고의 전력값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가정이든 현장이든 카페든 어디든 할 것 없이 두루두루 사용이 될 것 같았고, 일단 금액대는 지금 16인치부터 지금 20인치까지는 20만원 초중반선에 가 있더라고요. 지금 금액을 검색해 보니까. 그리고 지금 마지막 가장 큰 24인치의 경우 한 30만원 중반선에 가 있었고요. 그래서 금액도 착한 느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사악하지는 않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뭐 더위를 날리기 위해서 혹은 내가 처한 상황이 이렇게 먼지나 연기가 많이 나는 상황이라 서큘레이터가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께 오늘 제가 사용한 제품 네 가지를 각 한 대씩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또 신청이 완료되니까 많이들 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디월트에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정용에서 산업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군들도 나오고 있는 부분은 정말 괜찮은 것 같고 디월트 유저분들한테도 정말 좋은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